그럼 폭행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자주까지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자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정주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도환 증인 단상으로 나와주십시오. 증인, 네. 지난 긴급 현안 질의 때와는 달리 오늘은 선서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서를 해야 했고요. 위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환 증인은 지난번 국회에 출석했을 때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숙현 선수가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사죄할 마음도 없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뒤에 언론 인터뷰에서 최숙현 선수의 낙골당이 찾아갔어요. 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개 사과문도 했고요. 네. 오늘 역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은 최숙현 선수를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13년부터 알았습니다. 13년도. 증인은 최숙현 선수에게 직접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16년 뉴질랜드 전지 훈련 때인가요? 예, 맞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육상 훈련 도중에 앞길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뒤통수한테 가격했습니다. 네? 다시. 육상 훈련 도중에 앞길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뒤통수한테 가격했습니다. 증인은 김 감독과 자 선수 안 운동 처방사가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폭행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명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조금 자주 있었습니까? 자주까지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자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폭행의 강도가 얼마나 심했나요? 쇠파이프나 밀대로 때린 적도 있나요? 폭행의 강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둔기 같은 걸로 때리진 않았습니다. 둔기 같은 걸로 때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둔기 같은 걸. 둔기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위증하면 안 됩니다. 네네. 언론에는 안 씨가 부적절한 마사지를 했다고 보도됐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치료 명목으로 마사지했었습니다. 그럼 다른 선수에게도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있었습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2차 가해 우려도 있으니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근데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독 최숙현 선수에게만. 모르겠습니다. 그럼. 네, 최숙현 선수의 고소장과 진술서에 따르면 안씨는 최숙현 선수에게 물리치료비로 8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지급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증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증인도 안씨에게 물리치료비 등으로 돈을 지급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매달 8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매달? 네, 매달이요. 증인도 중학생부터 김 감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면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담배를 피우다 걸려가지고 야구 방망이를 100개 맞았습니다. 그럼 최숙현 선수 외에 네. 앞서 둔기가 없었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본인은 둔기로 네, 맞습니다. 폭행을 당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도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참혹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은 김도환 증인에게 필요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예,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